아,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. 재판을 치르면서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온전한 석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말씀을 드리기는 막 마땅치 않습니다만은 재판이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, 그 다음에 걱정해 주시는 분들, 그 다음에 또 지난 대선에서 전국에서 힘을 합쳐줬던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진실을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 모르게 경선자금 준비하셨다는 입장 그대로세요? 모르게 경선자금? 아닌데 오늘 재판에서도 그 얘기했는데 전혀 경선자금 따로 준비한 거 없고요.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선거를 치렀을 뿐입니다. 오늘 재판에서 유전 본부장이 신빙성 지적했잖아요. 그 네. 부분에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. 그거는 이제 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니까 예, 좀 두고 보죠. 예. 암묵치료부터 이제 경선자금 받았다는 입장,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는 입장이신지. 실체적 진실이 그렇습니다. 그거 이제 재판에서 이제 정치자금이 오늘로써 이제 이런 마무리가 됐으니까 곧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남은 재판 하도록 남은 하죠. 재판 어떻게 하실지 한번 부탁. 남은 재판 뭐 지금까지 해왔듯이 최선을 다해서 그 진실로 이렇게 임해 나가겠습니다. 그 유전 본부장한테 도망가라고 한적 없나요? 그만하겠습니다. 예.